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1권 3편 둘째 이야기, 하나님의 배를 짓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전할 사람을 찾으시다가 거의 500세 가까이 된 노아를 생각하셨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열 족장 중에서 제일 마지막 족장이었어요. 그는 생각이 빠르고 활동적이고 열심 있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악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어요. 성경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기록되었어요. 이런 점에서 그는 에녹과 비슷했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그에게 맡기시고 결국에는 홍수에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노아의 직업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여러 친척들처럼 농부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도 강과 호수에서 여러 종류의 배를 탔겠지요. 그래서 노아가 배를 만드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는 훌륭한 설계사였던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주를 결코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어느 날, 바로 역사에 남을 만한 그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노아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과 온 인류가 멸망당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조차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방주? 그것은 무언가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이 분명해요. 흔히 말하는 배 같은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태울 수 있을 만큼 클 수 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방주의 치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그가 생각했던 작은 구명선이 아니었어요. 현대식 군함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어요. 길이가 180m, 넓이가 30.5m, 높이는 18m나 되는 오늘날의 원양 여객선만한 크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이처럼 큰 배를 짓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첫째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방주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둘째는 수많은 새들과 짐승들을 보존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셋째로는 그 배가 거친 폭풍과 사나운 파도에서 견뎌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노아는 홀로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오랫동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베어 날라야 할까요? 톱질하고 대패질해서 짜 맞추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상상해보세요. 일할 사람들에게는 품값을 줘야 했어요. 그 일은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이었어요. 또한 길이가 180m나 되는 배를 만드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하 그가 정신이 나가서 이런 헛된 생각에 돈을 낭비하는구나 하고 말할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바르고 곧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드디어 노아는 일을 시작했어요. 설계를 하고 나무를 준비하여 배를 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주위 사람들은 뭘 짓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해가 거듭되고 그곳에 큰 제목들이 하나씩 튼튼하게 맞춰질 때에 그들은 노아가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도대체 그런 것을 왜 만드는지 알 도리가 없었지요. 이렇게 큰 배가 누구한테 필요하단 말이야? 그들은 그 방주가 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노아가 설명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려고 몰려왔을 때 노아는 앞으로 다가올 홍수에 대해 경고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피할 곳을 만들도록 하신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그를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세상의 마지막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몇 년 동안 노아는 전과 다름없이 계속해서 배를 만들고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